그래서 일단 발음까지 한번 소리를 저 말씀을 드리고 발음하는 데 있어서 혀의 위치를 내려야 돼요. 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래나 말을 할 때 굉장히 또 거치장스러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. 우리가 노래 잘하는 그 가수들 보면 노래 잘하는 가수 누가 있을까요? 옛날 가수 중에 이제 패티김, 그다음에 이선희 이런 사람들 노래할 때 한번 나중에 보세요. 다른 가수들하고 혀가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. 입을 크게 벌려도 혀가 말리게 되면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겠죠. 혀가 말리게 되면 소리 나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런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혀가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혀의 위치를 내려야 되는데 혀의 위치를 어떻게 내리느냐. 한번 해보세요. 안 되시죠? 예, 해보세요. 예. 예, 이게 여기에 심의가 있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웃음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하라고 하면 잘 못해요. 그러니까 자꾸 웃으면서 이 근육이 릴렉스 돼 있어야 되는데 근육이 굳어 있으니까 이게 안 돼요. 그래서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하면 혀의 위치도 내리고 입술을 풀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소리를 낼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첫 음절에 악센트를 주어라. 제가 만약에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더 두 번째 게 더 정확하게 들리죠. 그래서 첫 음절에 악센트를 주면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호흡으로 주는 거예요. 모든 게 그냥 자 힘을 여기서 주면서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딱딱한 느낌이잖아요. 근데 여긴 편안하게 놔두고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더 좋은 소리가 나죠.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성악 아니면 또 뭐 큰 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에서 여기에 목에 많이 힘을 줘요. 목에 힘을 주면 절대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하체 쪽에서 힘을 주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놔주는 소리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다음에 입을 크게 벌려 말을 하라.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성악가들은 입을 크게 안 벌려도 정확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. 근데 보통 발성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은 입을 크게 벌려주셔야 돼요. 성악가들은 왜 안 벌려도 되냐면 입은 크게 안 벌려도 안쪽에 공명강들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거든요.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입 안 벌리면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입 안 벌리고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소리도 작을 뿐더 작지만 이렇게 멀리까지 전달이 안 돼요. 그리고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받아들이질 못하죠.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서 자꾸 연습하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.